긴 이슬람의 역사 이전에 이 땅엔 로마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만든 넓은 길은 세비야에서 살라만카를 거쳐 레온까지 이어집니다. 붉은 산입니다. 초록의 색과 구분되는 이 산은 자연이 빚은 풍경이 아닙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제가 지금 온 곳은 메둘라스라고 스페인 북부에 위치한 곳인데요. 이곳이 그 과거,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 로마인이 한 1세기 때 이곳에 와서 금광을 발견해서 금을 채취했던 곳이래요. 야, 여기까지 되게 금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저기 저 구멍에 이 금광의 비밀이 있습니다. Hola, buenas. ¿Cuánto cuesta? 3 euros. 3 euros. Aquí está. ¿Para uno? Sí, primero uno. Y luego. Helmet 있어야 돼요. 자. 자는데요. ¿Está bien? ¿Yo solo? Sí, está iluminado, ¿eh? Ah, muy bien. Gracias. 오, 시원해. 와, 갑자기 찬바람이. 이곳은 거대한 수로. 길은 낮고 깁니다. 와, 그 당시에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 직접 이 굴을 다 파서 이곳을 물을 채워서, 물을 채워서 그 앞 수압으로 이 산을 무너뜨린 거래요. 이게 총 길이가 한 600km라니까 얼마나 많은 노동력으로 이 굴을 다 팠을까요? 와, 이걸 어떻게 팠을까? 아, 이게 아직도 굉장히 흙이 연한데, 황토? 완전히 너무 보드라운 황토. 수로를 꽉 채웠던 물은 이 구멍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와, 여기서 보니까 무슨 어마어마한 그 입 같아요.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물이 이 수로를 통해서 그 물의 압력으로 이 산을 무너뜨린 거겠죠. 어쩐지 아까 보니까 이런 산 곳곳에 그런 이런 구멍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수로가 이 산의 9개에 이릅니다. 레온의 금은 우리가 걸어온 넓은 길을 통해 로마로 갔고 로마의 성당이 되고 궁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금은 없고 금광만 전설로 남아 스페인의 아픈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 저기 지금 말 타고 사람들이 오고 계세요. Hola, buenas. Hola. ¿A dónde vai? A Sabutedo. 아, a Sabutedo. Muy bien. Sí, señor. Vale. Gracias. Hasta luego. Hasta luego. 좋게 이틀을 달려왔다고 합니다. 아, muchas gente toda si tiene la cámara, ¿no? Y no ocurre en ningún otro sitio de España. 와, 이게 장관이긴 하지만 좀 굉장히 그 위험한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대요. 야생마들의 털을 깎으려고 먼 곳에서 말을 몰아왔다고 합니다. 행렬은 갈수록 늘어납니다. 목적지까지 이렇게 휘몰아서 탈 없이 가야 합니다. 아, 진짜 야생마들. 말과 뒤섞인 사람들의 행렬도 장관입니다. 그런데 전문 카우보이들이 아닙니다. 야생마들을 위해 나선 보통 사람들이죠.
Málaga. Yo soy cerca de aquí. De cerca de Pontevedra, ciudad. Ah. Venimos con los caballos desde allí. Entonces. Unos 40, 50 kilómetros andando. Eso sí, nuestra tradición es venir todos los años a caballo. Ah. Es lo más bonito. Será, vais a un sincero nosotros de todo. Ah, bueno. ¿Es su familia? Sí. Ah. Padre, hijo. Ah. Todos los años. Desde 14 años. Todos los años. 14 años. Usted 14 años. Y tengo 54. Ah. 40 años. Sí. Viniendo. Primero 도착해 말들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마을에서부터 쭉 몰고 왔던 말들이 바로 오늘 여기 모인대요. 그렇게 잠시 후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이 얼마나 참았을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급만 있어도 저도 다 기분이 좋아져요. 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아까 그 왔던 야생말들이 이 안으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오, 꽉 찼어요. 우와. 한 200마리쯤 될까요? 우와. 좁은 광장 안에 말들을 몰아넣은 건 배려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야생마들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거칠게 녀석을 잡고 기선제 앞 들어갑니다. 이 녀석의 털부터 자를 모양입니다. 털이 길면 진드기 등 세균의 온상이 됩니다. 병에 취약해지죠. 예방접종도 해둡니다. 지금 저도 처음 보는데 약간 조금은 마음이 아프다 그랬는데 정말 지금에 와서 사람들이 구경하고 안 하고의 차이인 거지 예전부터 이렇게 모아서 한 마리 한 마리 잡아서 그런 전통을 쭉 이어왔고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야생마들의 움직이는 미용실이자 진료소라 불러도 좋겠습니다. 제가 36살. llevo entrando desde los 8 años. A veces con el tema de avanzar con la patología, nos olvidamos del resto y arrasamos con lo que nos falta. Entonces nosotros estamos esa lucha de conservar lo que tenemos como una tradición, una cultura nuestra. 이제 야생으로 돌아갑니다. 녀석들 아주 깔끔해졌습니다. 올여름 아주 자연에서 잘 보내지 않을까. 건강해라 얘들아.